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아직도 신용카드로 현금화를 하실 때 신용점수 뚝뚝 떨어뜨리고 비싼 이자까지 내시면서 현금 서비스 사용하고 계신가요? 급한 마음에 잠깐 한 번만 쓰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사용했다가 두 번, 세 번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차해서 연체 한번 하셨다가는 신용점수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짐과 동시에 연이어 다른 대출들까지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 없이 높은 이자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정해준 한도만큼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내 카드 결제 한도만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신용카드 현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현금으로 교환한다 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한도만큼 물건을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현금화업체에 교환 신청만 한다면 내 계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입금받아 볼 수 있고 다음 달에 교환 신청한 금액만큼 카드값을 납부하는 것이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하는 거면 부담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은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이자 할부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1,000만 원의 한도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교환을 받았다면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카드 대금에는 약 83만 원 정도만을 납부하시면 끝이라서 일시불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입금받고 12개월로 나누어 갚는 방법으로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아직도 신용카드로 현금 마련하실 때 신용점수 뚝뚝 떨어뜨리고 비싼 이자까지 내시면서 현금 서비스 사용하고 계신가요? 급한 마음에 잠깐 한 번만 쓰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사용했다가 두 번, 세 번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차해서 연체 한번 하셨다가는 신용점수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짐과 동시에 연이어 다른 대출들까지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 없이 높은 이자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정해준 한도만큼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내 카드 결제 한도만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신용카드 현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현금으로 교환한다 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한도만큼 물건을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현금화업체에 교환 신청만 한다면 내 계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입금받아 볼 수 있고 다음 달에 교환 신청한 금액만큼 카드값을 납부하는 것이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하는 거면 부담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은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이자 할부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1,000만 원의 한도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교환을 받았다면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카드 대금에는 약 83만 원 정도만을 납부하시면 끝이라서 일시불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입금받고 12개월로 나누어 갚는 방법으로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